자, 저유가 장기화로 해외 건설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 현재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지난해부터 지속된 신규 수주 축소가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매출 축소가 이어졌고, 매출 총이익 등 사업성도 악화됐습니다. 각 건설사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해외 사업 매출이 지난해보다 9,388억 원 감소했고, 삼성물산은 전분기보다 2,400억 원 줄었으며, GS건설은 지난해보다 7,4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해외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표 셀즈 외교로 강조하며 52조 원 잭팟으로 표현됐던 이란 특수는 쪽박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외 수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의 부진을 국내 주택 시장 수익으로 메우는 구조인 만큼 내년 국내 주식 시장의 하락세가 진행될 경우 전반적인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